오늘 우리 식탁은 치킨 자색고구마 떡볶이예요. 치킨 자색고구마 떡볶이를 해가지고 이게 이 치킨 자색고구마 떡볶이에는 치킨이 들어가고 노린을 군 치킨과 삶은 계란과 자색고구마 삶은 것과 또 떡볶이를 삶아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브로콜리하고 파프리카 등 야채를 넣고 여기다가 소스를 부었어요. 소스에는 굴소스와 참치 액젓, 생강, 마늘, 순두과, 식초가 또 간장이 좀 들어가고 후추가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고 술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맛이 나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래서 떡볶이 하나면 단백질도 부족하고 비타민도 부족한데 이건 각기 다 구워내고 삶은 것들을 위에다가 소스를 부어서 잠깐 익혔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비타민이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떡볶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영양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원푸드로 한 가지 떡볶이 이것만 먹어도 영양이 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단백질, 비타민류, 탄수화물, 뭐 지방, 또 여기에 이제 귀리밥하고 된장, 두부 된장, 밥새우 된장찌개를 넣고 이번 봄에 담은 김장 김치에 그리고 이제 부추, 미나리, 방아잎 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타민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아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점심 식사가 되겠네요. 뭐 대부분 닭 한 마리 외에는 대부분 집에서 생산한 것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큰 돈이 들지 않고 또 이렇게 고급 요리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텃밭에서 뜯어온 모든 것들이 자색고구마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다 텃밭에서 생산되고 마늘이나 뭐 생강 이런 것들이 다 집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닭 한 마리가 이런 떡볶이 간장 떡볶이가 우리 매운 거 싫어해서 간장 떡볶이를 했습니다. 아주 맛이 좋네요. 고급스러운 맛이에요.